안녕하세요.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의 저자, 그리고 책 쓰고 심리 상담하는 변지영입니다. 저에게 책이란 징검다리입니다.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있는 것이죠. 징검다리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결국 개울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. 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삶을 위해 책이 있는 것이죠. 책이 곧 삶은 아닙니다.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아가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.